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온 조이스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제가 오늘은 반주의 비밀로 여러분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바로 악보 탐험대라는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악보 탐험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악보를 탐험하는 책이에요. 악보를 어떻게 탐험하지? 악보를 잘 볼 수 있게 리듬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이름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코드도 잘 봐야 되고, 심지어 음표도 알아야 되고, 또 나타낸 말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원론적으로 음악통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공부하면 되지만, 우리 학원에서 우리 꼬마 친구들을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더 즐겁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교습법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나는 대학교 3학년 내내 졸업했어. 이거 하고 다시 피아노학원을 차려서 1학년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 울산에 제가 이제 자주 내려왔습니다. 자주 내려왔는데 우리 울산 선생님들이 얼마나 믿음감이 있고 그 다음에 빠릿빠릿한지, 그리고 오늘 수업을 잘 하려면 제가 하는 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자, 손을 쫙 펴보세요. 자, 마음을 오픈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쫙 펴보세요. 옆 사람 손이 닿도록. 옆 사람 손을 잡지 마요. 잡지 마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옆 사람 손바닥을 이렇게 찢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의 센스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콕콕콕콕 하다가 제가 잡아라! 그러면은 콕콕콕콕 하는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손은 안 잡히려고 빼고. 들었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콕콕콕콕. 선생님 천천히 콕콕콕콕. 리듬감을 보는 거예요. 콕콕콕콕. 잡아라! 어때요? 잡음. 오, 이렇게 잡으면 상품이 있어요. 알겠죠? 상품이 있어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이에요. 준비 되셨죠? 애들하고 똑같아. 이거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오시거나 연주회 전에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조용하게 시키고 싶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뮤직아이가 뭐냐면은 악보를 볼 때 이걸로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씩 돌릴 수 있는 뮤직아이예요. 그래서 애들이 독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뮤직아이를 3월 둘 거 선생님들 선택하세요. 이거 가져갈 거예요? 이거 가져갈 거예요? 이거 가져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씩만 가져가. 네? 네. 이렇게 가지고 얘도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해놓으면 또 두 마디가 보니까. 네. 네. 자, 다시 손을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반대로. 오늘 선물 많아요, 선생님들. 알겠죠? 오늘 오시, 그러니까 제 세미나에 오셔서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아가셨어요. 반대로 됐나요? 자, 이제 얘가 찌르고 나는 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뭐가 지금 싫대요? 자, 어떤 거? 이거? 네. 이것도 뮤지가예요? 네. 자, 제가 이제 뮤지가 이를 드렸는데, 얘는 아포타모픽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부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는 아포타모픽뿐만 아니라 바이엠이 됐든 체르니가 됐든 다른 악보를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왜 한 마디 보면 그 다음 마디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 그 다음 마디를 못 보고 막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마디가 보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읽을 때 처음에는 리듬으로 읽고 가사로 읽고 개이름으로 읽고 하면서 얘네들을 특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뮤직 아이입니다. 그런데 얘가 1권뿐만 아니라 어디도 들어있어? 이렇게 2권에도 들어있고 3권에 있나? 3권에도 다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저는 코팅을 했잖아요. 이렇게 코팅을 했는데 이거 코팅을 안 하면 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거 뻥 뜨뜨뜨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근데 얘를 왜 넓은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감싸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펀칭을 딱 해가지고 학원에다가 누구 거 이렇게 걸어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한 거거든요. 누구 거 이렇게 묶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악보 탐험대를 도대체 어떻게 탐험하는지 선생님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악보를 탐험할 때 노래로도 탐험할 거고요. 게임으로도 탐험할 거고 그 다음에 춤도 출 거고 여러 가지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악보 탐험대의 주제가 나오거든요. 주제가 다음에 한자만 넘겨보시면은 자, 여섯 개의 활동으로 재밌게 배워요 라고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노래를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표식표를 배우는데 노래로 배운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춤으로도 배워요. 세 번째는 그림으로도 배우고 그 다음에 탐험하면서도 배우고 리듬을 치면서도 배우고 피아노를 치면서도 악보를 배우는 그래서 탐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악보 탐험의 주제라는 거 보세요. 이건 제가 작곡을 했는데 보세요. Let's go! 처음에 자, 악보 탐험대 떠나는 거예요. Let's go! 살금살금 악보 습을 칩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붐바 붐바 엉금 엉금 빨리 듬을 칩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붐바 붐바 친구와 떠나리 악보 탐험대 두근두근 미지의 세계로 성악관 탐험관 백서화 관리들과 악보 탐험대 Let's go! 그런 노래예요. 자, 여러분들 혀를 믿으세요. 그래서 아브라카 다브라 뜻이 뭐냐면은 말하는 대로 될 거야. 너가 있잖아. 믿음도 하면 말하는 대로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을 못 믿어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살금살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살금살금 악보 숲을 지킨다 아브라카다브라 붐바 붐바 엉금 엉금 리듬을 지킨다 아브라카다브라 붐바 붐바 친구와 떠나니 악보 따봉대 두근두근 미지의 세계로 성악관 탐험관 댄서와 관리들과 악보 탐험대 Let's go!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 거기 QR 보여요? 자, QR을 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QR을 자상해 선생님 제가 아침 9시부터 밤 3시까지 녹음을 했어요. 새벽 3시까지 7부터 3부까지 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녹음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선생님이 하다가 보면은 막 목이 막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말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녹음할 때 얘들아 건반을 이렇게 뽑을 거야 이렇게 막 새끼 선생님 하나 있는 것처럼 했어요. 선생님들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뭐 QR은 다 아시죠? 네이버에서도 있고 QR을 스캔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QR 딱 해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딱 쳤더니 한번 같이 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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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체 QR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우리 울산에 계신 또 은혜 선생님께서 음원을 전부 다 작업을 해주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정말 사실은 짧은 기간 안에 막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도 워낙 출중하셔서 그냥 막 순식간에 막 서로 미쳤어요. 서로 정말 선생님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돼요? 그럼 금방 뜨면서 주시고 두딱두딱 진짜 이래서 이렇게 음원을 만들고 그리고 노래 녹음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이게 선생님들이 쓰시는 분들이 여기에 보면 3호의 S 있잖아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격 5원 있죠? 버릴 게 하나도 없대.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피아노 하면서 이런 책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처음에 오는 첫 친구들부터 아예 병행복지를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병행복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피아노 학원에 온 거예요. 자, 처음 빼지 않고 볼게요. 핫도그 건반 있죠? 그러면 처음에 피아노 학원 왔는데 평생 건반 한 번도 못 고려보고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핫도그 두 개, 핫도그 세 개, 예쁜 도시락에 남았어요. 뿅! 하는 거예요. 쉽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핫도그 두 개, 핫도그 세 개, 예쁜 도시락에 남았어요. 뿅! 처음 날 와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피아노 선생님들께서 거절스하고 드레시하고 너무 예뻐.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그죠? 우리 참 피곤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피아노 친구들도 배우러 오는 친구들도 너무 피아노 선생님은 어려워 왠지 이런 생각 갖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번씩 무너져줘야 되는데 처음에 피아노 배우러 왔는데 피아노 앞에서 노래 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핫도그 두 개 막 이러고 하는 거야. 아니 애들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있잖아요. 할머니가 막 이거부터 싶어요. 저는 피아노 학원 했을 때 그 애들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핫도그 건반을 먼저 해라 그랬는데 처음에 또 그리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손을 하늘로 올려 손을 선생님들 이렇게 하는 거야. 할머니처럼 그려지냐 핫도그 두 개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느리게 그리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이 약간 무너져야 돼. 알겠죠? 핫도그 세 개 아이고 담았어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번에는 너가 이제 쇼미더만 예뻐야 빨리 보자.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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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쇼미더 뿅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느리게도 해보고 빠르게도 하면서 얘네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청주의 선생님 한 분께서 교수님 어린이집에서 제가 피아노를 하고 하니까 요청이 들어왔대. 일일 교사 해달라고 스승의 날에.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일을 위해서 많이 요청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핫도그 건반부터 선수학습 하세요. 근데 어린이집이니까 꼬마들이니까 많이 교육량을 잡으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핫도그 건반 하나만 해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자기의 모든 총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줄 알아요? 이렇게 얘네들을 코팅을 해간 거야. 코팅을 해서 선생님 우리 일회용 음식 종이 있잖아요. 음식 봉투 그걸 여기다 입혔어. 이렇게 다 끼웠어. 거기다가 진짜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를 갈리는 소세지를 다 사간 거야. 가가지고 다섯 명씩 그룹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처음에 막 신나게 핫도그 두 개 막 이렇게 배워. 그리고 찍찍이 부직포 알죠? 부직포로 또 찍찍이로 해가지고 막 붙이는 거 다 만들어. 그렇게 다 해놓고 나가지고 나중에 그걸 해놓고 진짜 거기다가 소세지를 올리면서 핫도그 두 개 핫도그 세 개 다섯 명 짝짜야 돼. 그래가지고 개척까지 예쁜 도시락에 담았어요. 해고 잘 만드는 사람 팀이 먼저 먹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그냥 힌트를 쳤대요, 그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대박이야. 모든 어린이집 애들이 집에 가서 다 그 노래만 해. 집에 가서 핫도그 두 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달렸네. 달려 선생님이 쇼파 위에서 애가 핫도그 두 개 딸인데 걔가 뭐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산에 또 박연 원장님께서 그분께서 이거 촬영하니까 이름을 말하겠죠. 그래서 또 부산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얘를 갖다가 처음에 핫도그 했대요. 자, 가위를 핫도그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금요일마다 선생님 오늘도 핫도그 말해요. 막 먹으려고 하는 건지 공부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이제 핫도그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묵을 해봤대. 그 다음에 맛살을 했대. 정말 재밌어요. 선생님 여기 보면은 챕터 하나하나가 그냥
그냥 특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특강을 딱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이 코로나 때문에 2-3회로 다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셨거든요. 2-3회로 바뀌었는데 특강 나를 잡으면 실력이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특강을 하루를 아무것도 없는데 특강 나를 정하시는 거예요. 특강 날. 그래가지고 하루 더 오는 거야. 그러면 3만원을 받아요. 특강을. 아까 아침에 서울 김현나 선생님 또 전화 오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저 그거 있잖아요. 학부모님들한테 이거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는 그거 있잖아요. 그 공문? 그걸 만들었는데 특강비 만원 받을까 3만원 받을까 고민이 된다는 거야. 선생님 동네 생각해. 동네. 동네가 3만원 받으면 뜨는애가 생긴다. 그러니까 동네가 예를 들어 선생님 분위기가 만원 받아야 될 거 내가 알잖아요. 우리 동네 분위기 내가 알잖아요. 아, 만원 받으면 되겠다. 2만원 받으면 되겠다. 근데 최대가 3만원. 그 넘어서면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천안에 정희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특강비 무조건 3만원씩. 누구나 K-POP 이번에 나오거든요. K-POP도 이번 여름방학 때 K-POP만 배우는 애들 3만원. 그냥. 그래서 따로 특강비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특강으로도 되는데 근데 나는 매일 와. 5일 맨날 와. 그러면은 하루 잡기 너무 좋아. 하루 잡아서 그냥 하는 거야. 특강비는 받으면 더 좋고 선생님이 말 잘하고 엄마들한테 말하면서 여기 안 떠올릴 자신 있으면 만원 받았으면 좋겠어. 저는 선생님들 말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빠 만원 뭐 이렇게 이것도 안 떠올려서 안 돼.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콩쿨도 준비할 때 콩쿨비도 좀 받으면 더 열심히 해지잖아요. 돈이 힘이잖아.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힘들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걸 한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 근데 뭔가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면 큰 돈 아니야. 내가 하는 거에 비하면 희망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나한테 보상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에너지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전 우리 선생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때 애들을 놓쳐요. 왜냐하면 애들이 기간도 짧고 방학에 기간도 짧고 덥고 하니까 애들이 잠깐 쉬다 온다 그래. 근데 요즘에는 쉬다 나. 요즘 특집. 그래서 걔네들을 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들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꼬마 친구들은 아빠 특강대로 아빠 특강대로 특강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학년부터 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늙은 애들 걔네들은 K-POP반을 만들면 좋겠어요. 한 달에 두고 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구나 K-POP이 지금 초급과 중급 세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모든 영상을 다 찍었어요. 선생님들이 나 K-POP 몰라요.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이 그냥 주얼라 딱 되면 연주를 다 들을 수 있게 다 해놨어요. 선생님들이 누구나 K-POP을 한번 큰 아이들을 잡아보고 꼬마 친구들 이런 걸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원에서 바로 끝나고 세미나 끝났는데 경향 선생님께서 바로 가서 써보고 나갔어요. 세상에 어떤 꼬마가 이거를 세 글치라고 했는데 너무 잘 치라고 봐. 너무 예쁘게 치라고 저한테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 그날 세미나 들었는데 그날 오후에 색칠해서 저한테 보내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대박이다 그랬더니 교수님 얘는요 이런 색칠한 걸 너무 좋아해. 여자애들 색칠한 걸 좋아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큰 아이들 좀 큰 남자애들 그 친구들은 열 번쯤 그럼 열 번 그렇게 빨리 치면 처음 보잖아요. 막 무릎쯤 나오잖아요. 그런데 걔가 그렇게 치고 갈 것 같으면 엄마한테 전화 오게 생기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걔는 눈치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런 거 색칠하는 것도 주는데 남자애들은 색칠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 아 싫어요 막 이러고 애들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이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손바닥 말한 거 막 진짜 복잡한 색칠하는 거 있거든요. 막 그런 거 오래 말리는 거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사서 하기도 해. 근데 그것도 싫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코코아를 뜨겁게 타줘. 코코아를 뜨겁게 타서 후후 울면서 한참 있다가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런 적 경험이 왜 없겠어요. 애들 레슨한다 보면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너 학습을 만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코너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너 학습을 애들 스스로 할 수 있게 스스로 해야지만이 자기한테 뭐가 주어져.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런 코너 학습을 할 수 있게 설명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핫도그만을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흘려 핫도그를 해보고 해보고 해볼게요. 자 그럼 88 건반입니다. 자 피아노 건반 이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저는 이거 제가 피아노가 했을 때 애들하고 했던 거 그대로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자, 이거 할 때 이렇게 좋잖아.
거북이가 늙어가지고 기어가다가 죽었대. 근데 뒤집어졌대. 성대모사도 해야 돼요. 뒤집어져서 죽었어. 근데 말라가지고 거북이 등장만 남은 거야. 근데 시간이 흘렀다? 근데 그 위에 침묵구조가 너무 이렇게 침묵이 감겨진 거야. 근데 원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뭉글뭉글 지나가는데 뭐가 툭 올리는 거야. 근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파헤쳐봤더니 뭔가 침낭풀하고 그 울림 때문에 쨍쨍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조금 이따 가봤더니 또 나무가 말라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그래서 후루 후루 소리가 나네? 그래서 그런 걸로 막 우르르 하면서 막 원주민들이 축제를 한 거야. 그런데 얘가 발전해서 나중에 목관악기가 되었고 거북이 등딱지 있잖아. 걔가 발전해서 지금 현악기가 된 거래. 그런데 현악기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 바이올린처럼 내가 막 이렇게 마찰을 시켜서 하는 그런 악기가 있어. 걔네들은 찰현악기라고 해. 그런데 기타는 어때요? 소리가 듣죠. 그래서 얘네들은 발현악기라고 해. 그런데 옛날에는 피아노도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있잖아. 토끼털을 세운 거야. 세워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쳤는데 얘가 가서 그 현을 엥! 이렇게 뜯은 거야.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어땠는 줄 아니? 칭칭칭 이런 소리가 났대. 그 이름을 합시코드 침발로라고 했었대. 그런데 모차르트 선생님까지, 모차르트 아저씨까지 챔발로를 만나고 죽었대. 피아노는 쳐다도 못 보고 죽었대. 누가 만난 줄 알아? 베토벤. 그래서 있잖아, 그거를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크리스토퍼 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대. 어떻게? 자, 줄을 뜯는 게 세겠니? 때리는 게 세겠니? 내가 되게 묻는 거야. 때리는 거야. 그렇지, 때리는 게 소리가 크지. 옛날에는 아무리 세게 쳐도 칭칭 이랬는데 때리니까 크게 둔하고 작게 둔하네. 어리게 둔하고 세기도 나네. 그래서 원래 피아노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래. 그런데 우리 줄여서 말하잖아. 피아노 포르테. 어 소리 너무 좋네. 피아노 포르테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은 거야. 그래서 피아노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랬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크리스토퍼 폴이가 만들었대. 그런데 모차르트 아저씨는 피아노를 만나보지 못하고 죽었대.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은 또롱또롱 영롱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모차르트가 만약에 피아노를 만났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베토벤은 피아노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웅장하고 장엄하고 막 카리스마 있고 왜 그런 줄 알아? 세게도 치고 여리게도 치니까 자기들 마음껏 표현했던 거야. 그래서 피아노라는 악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크리스토퍼 폴이 아저씨의 힘이 그렇게 컸대. 근데 되게 웃기지? 바이올린을 솔 잡아봐. 그럼 애들이 이렇게 잡잖아. 그런데 피아노는 솔 쳐보면 솔 딱 치지. 그치? 그래서 피아노는 쉬운데 어려운 악기 이번에 2년차 봤잖아. 되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지. 라우마니 호프에서 막 클라이막스 봤지. 막 딱 뻘뻘 흘리잖아. 피아노는 남자 악기야. 남자 악기인데 바이올린처럼 있잖아. 피아노 건반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바이올린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래서 바이올린은 자기가 음 잡기가 되게 어렵지만 피아노는 건반으로 딱 솔, 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이거를 누가 만든 줄 알아? 바하 아저씨가 만들었대. 그래서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한대. 정말 대단하지 않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크리스토퍼 폴이 아저씨가 피아노 건반을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그럼 몇 개를 하지?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계속 똑같은 소리로 들리는데 이거를 사람에 대한 가청 주파수라고 한대. 그리고 낮은 소리도 여기서 내려가잖아. 그럼 계속 똑같이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 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있는데 88분만이나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바흐 아저씨가 평균율이라고 막 비율을 낮춰서 만든데 피아노래. 정말 대단하지? 그런데 있잖아, 야마하라는 데에서 밑에 하루타를 더 만든 피아노가 나타난 거야. 그런데 걔는 잘못 누르면 무서워가지고 귀신 나올 것 같이 들린대. 이렇게 돼. 그래서 영화음악에 쓰려고 특별하게 제작을 했는데 잘못 누를까봐 검은색하고 흰색을 다 꺼서 해놨대. 근데 그거는 시중에 판매가 안 되고 전시용을 해놨대. 그래서 우리는 피아노를 88건반만 있으면 돼. 그런데 흰 건반은 모두 몇 개야? 52개고 검은 건반은 모두 36개야. 그래서 전체가 다 몇 개야? 88개야. 88 건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노래를 갖춰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한 시간 금방 가겠죠? 그래도 자, 떼거리를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피아노 고를 때 피아노 크리스토포리가 만들었죠. 흰 건반이 52개죠. 검은 건반 36개죠. 모두 앞에 88개죠.
도레미 파솔라시피야 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죠? 자, 읽을 수가 없네요. 할게요. 11개월 했을 때 거의 미쳤었어요. 어떻게 미쳤었냐면 내가 내 친구가 그래서 야 조이소 야 너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피아노가 운영할 수 있잖아. 우리가 배운 거를 충분히 가르치는데 뭘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맨날 세미나 듣고 다니고 막 나한테 내 친구가 내가 직행버스 타는 걸 봤나 봐요. 근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거 패더블적으로 다르더라고. 애들 가르치는 거 1학년이더라고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시각이 달라지는데 교육학에 두 가지를 저는 아직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도 절대 나를 넘어서지 못해. 내가 책 다이얼 3번이야. 그럼 우리 아이들은 다이얼 3번에 머무를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진짜 교육의 질을 위해서 내 질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드머니, 즉 종잣돈을 한 달에 옛날에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 원 택도 없어. 그래가지고 20만 원. 그래서 20만 원으로 어떻게든 음악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든 듣고 막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정리되지 않은 자료 많이다. 선생님들 이렇게 막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 책꽂이 어딘가에 있어. 이건 자료 많이. 뭐가 어디에 있어? 그럼 탁 가서 탁 뽑아야 돼. 여기 있잖아. 이렇게 돼야지 그게 자료예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막 피아노를 하면서 애들하고 막 미쳐가지고 막 한 거야. 근데 그때 선생님 제가 논산이라는 곳에서 피아노를 했거든요. 논산 뭐가 유명해요? 딸기. 아니죠? 딸기, 딸기. 딸기가 엄청 유명해요. 근데요 그 당시에 제가 논산 지역에서 피아노를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진짜 있긴 있었는데도 제가 진짜 잘 됐어요. 근데 엄마들이 엄청 신뢰를 했어요. 신뢰를 해서 엄마들이 다 하우스 가는 거 아버지야. 하우스에 가서 딸기 따고 딸기 막 이런 거 막 농사 짓고 막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그냥 그때는 최고 많이 다녔던 게 주산학원,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이에요. 피아노학원이 완전 대박이었었을 때예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피아노학원 와서 집을 안 가요. 진짜 그때 땅 파고 놀아도 학원에 있어요 애들이. 막 그 정도로 막 학원에서 막 그렇게 막 놀았었어. 그러니까 엄마들도 믿고 맡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졸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토요일까지 왔어요. 5일로 바뀐 것도 기적이야. 지금 코로나가 3일로 바뀐 건 더 기적이에요, 선생님.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에 오면 또 짜장면도 해서 먹여야 돼. 진짜 그때. 그랬는데 제가 그때 CCC라는 데서 무료 찬양단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 피아노학원 운영하면 무료 특강반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무료 특강반을 했어요. 그래서 창작 동요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했어요. 지나가다가 그때 당시 뚱뚱한 TV가 날씬해지기 시작할 때 그런데 뚱뚱한 TV를 다 버려. 그때는 뭐 재활을 못다 버리는 것도 없어. 길에 버려. 그러면 또 그걸 주워와. 주워와서 브라운관을 빼. 이틀 있죠. 이틀만 또 잘 만들어. 이제 막 잘 이렇게 정리정돈 해가지고 다이를 딱 만들어 이렇게.
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TV에 출연한 것처럼 TV에 출연한 것처럼 하고 그때 그 음악 감상 같은 걸 막 해요. 베토벤, 악성 베토벤은 환희의 성과가 합치 않기면 몇 번인 거 이런 걸 애들하고 막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해요. 스토리텔링을 한 다음에 이제 한 달 딱 들었으면 그걸로 퀴즈 대회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나운서가 되는 퀴즈를 하고 나는 베토벤입니다. 내 별명은 무엇일까요? 그렇게들 있죠. 자전거에 삐요 삐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부적 만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부적 안 나와. 삐요 삐요 막 이렇게 해서 맞추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는 정말 내 시간, 내 열정, 모든 걸 바쳐서 그 시간을 막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애들이 하루 집에 갔어. 재밌어가지고. 근데 엄마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딸기 막 이렇게 딱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오늘 피아노 갔다 왔냐? 그러니까 뭐 배웠냐? 그러니까 놀고 왔는데? 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가르쳤는데.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죠. 선생님, 우리 애가 놀고 왔다는데 오늘 피아노 와서 뭐 했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증거를 남기자. 그래서 뭐든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날 한 거를 A4 용지에다가 다 정리를 해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노트북을 하기를 할 줄 알아, 뭐를 알아, 다 손으로 써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30몇짜리 파일에다가 무조건 끼게 해서 날짜를 그리고 엄마 사인을 무조건 받아오게 했어요. 증거를 남기죠. 선생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있잖아요. 책을 주면 애들이 또 잃어버리고 또 산다 그러면 엄마들이 싫어해요. 그쵸? 그래서 어떡하라고? 증거 뜯어주고 엄마 사인 이러셨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1대1로 그냥 병행금 복지로 병행하는 책으로 쓰셔도 다른 거에 효과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피아노 얘기도 또 나오면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색칠하는 것도 전부 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데에다가 피아노 연발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선생님들이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요즘 아이들이 피아노를 전공하리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피아노는 스쳐가는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꿈을 보고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꿈을 발견해내고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바로 피아노 선생님이죠. 이병찬도 동네 상가에 있는 피아노 선생님이 추천해줘서 음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되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왜냐면 학교를 이렇게 보고 아이들하고 1대1로 상담해도 그 아이가 지금 상대가 어떤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어때? 피아노 옆에 앉아가지고 얘를 느끼잖아요. 얘 모든 감정을 느끼잖아요.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그때 토요일 그때 교습소를 어렸을 때 다녔어요. 5학년 때. 그때 교습소를 다니는데 피아노를 딱 갔는데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이북검 알죠? 이북검을 선생님한테 줬어. 그때 기껌이 엄청 귀했어요. 막 벽에다 붙이고 또 먹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북검을 우리 선생님 받았네? 혹시 다 줄라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야, 아기 때 내가. 그랬는데 연습실을 계산을 했더니 애들 8명이 있어. 근데 그 껌을 8분 등분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맛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혹시 몰라서 열심히 치고 있었어요,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문을 여는 소리가 드르르 들려요. 껌 주러 왔다.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치는 데 있잖아요. 내 뒤에서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8분의 1 등분 8분의 1등분 이렇게 넣어서 줬는데 어디 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도 그 달콤함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자, 우리들 있잖아요. 정말 피아노만 피아노 배웠던 거 많이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막 그런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내 삶에 그 윤택하게 해준 그 따뜻한 정 이런 것을 피아노하면서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요. 그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막 힘든 애들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힘든 애들 있을 수 있는데 진짜 그 8분의 1등 그껌 하나 입에 넣어주므로 해서 모든 게 다 풀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경험, 시간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맨날 피아노 건반, 피아노 건반에만 있어가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그런 상상하는 걸 여기에다가 그려볼래? 예를 들어서 계란 한 판에다가 또 피아노 건반 요즘 이렇게 반 해가지고 뚜껑 덮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계란 이렇게 판매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상상하는 피아노 건반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나이키를 바꿔서 3호로 했잖아요. 선생님? 나이키를 심지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선생님이 재밌게 오려가지고 이런 것도 또 특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걔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거. 그쵸? 언니 이름도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얘가. 그쵸, 맨날 그래 그냥 두 개짜리를 찾으라고 했는데 두 개 색깔, 세 개 색깔 이런 끝이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아는 거 내가 여기다가 대표한테 더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놓고 너무 잘했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예쁘게 오려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선생님 청주에서 한 분은 소포주라 해도 이렇게 소포주 그걸 예쁘게 한쪽 벽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게 있죠? 나무 집게? 그러면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요. 너무 예쁜 거예요. 한쪽 벽면이 한번 게시판이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거 보면서 내 거 걸렸다 이런 것도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손가락 번호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처음에 봤는데 피아노 건반 그렸어. 건반이 몇 개인지도 알았어. 그럼 이제 손가락 번호를 하는데 우리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손가락 도화지다 되고 그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써. 이렇게 하면 시간 가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선생님. 그것도 필요한데 저는 제가 했었을 때 이거 했을 때 애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자, 손을 한번 정답 쫙 펴보세요. 짝! 1번 뽀뽀, 2번, 3번, 4번, 5번, 자, 선생님이 3번. 이것부터 그냥 분할이 시작하는 거예요. 5번, 2번, 이렇게 해요. 자, 이제 동그랗게 서로 밀어. 손끝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밀어. 3번, 2번 힘들지? 이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이런 훈련하세요. 그 다음 뒤로 감춰봐. 감춘 다음에 1번 손가락은 어디 있나 1번 손가락이 뽀뽀뽀 3번 손가락은 어디 있나 3번 손가락이 쩍쩍쩍 5번 손가락은 어디 있나 5번 손가락이 뿅뿅뿅 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네가 하라는 대로 해볼 테니까 한번 말해볼게. 2번 손가락은 어디 있나 선생님이 틀린 거네. 2번 손가락이 하면 애들 틀렸어요 이러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번호를 알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끝났는데 애들하고 다 같이 뭐 이렇게 뭐 특강을 하거나 모일 때가 있어. 그룹으로 할 때. 그럴 때 애들이 엄청 떠들거든요. 선생님 어머니들도 떠들어요. 학원에 무슨 뭐 향상밖에 뭐 하러 막 오면 엄마들도 떠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조용히 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손가락 번호예요. 애들한테 이것도 1번 손가락 이거 다 한 다음에 자, 아빠 따라해봐요. 아빠, 엄마, 오빠, 언니, 애기. 알겠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도 이거 보세요. 아빠, 엄마, 오빠, 언니, 동생. 이것도 다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 오리 할 거예요. 자, 저 이제 아빠 오리가 지문 보면서 우리 정말 엄마 오리가 빨래하면서 우리 조물랑 오빠 우리 하면 애들이 상당히 뺨태해요. 꿋꿋이 참아야 돼요. 오빠 우리가 공부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고 알겠죠? 언니 우리가 화장하면서 마스카라 하는 거예요. 애기 우리가 주춤하면서 리듬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우리가 지금 보면서 우리 정말 엄마 우리가 빨래 안에서 우리 엄마 우리가 공부 안에서 우리 우리 우리가 화장하는 공주병이에요. 애기 우리가 추추당해서 이렇게 하면 조용해져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옆에 보세요. 19페이지 보시면은 손가락 반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선생님 코팅을 하거나 또는 좀 투명 테이프 있죠. 투명 테이프를 양쪽에다 대면 얘가 수명이 오래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칼집을 내가지고 얘를 꽂아. 꽂으면 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까 태몽대 뿐만 아니라 바이엘 할 때 이것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한 분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 끝나고 얘네들 가방에 넣어줘. 이런데, 이렇게 좀 일회용 봉투 같은 데 있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다 넣어줘. 10개를 넣어준 다음에 학교 끝나고 피아노원에 올 때 이거 참아야 돼. 그럼 애들이 물어봐. 너 그건 뭐냐? 나 우리 피아노원 때문에 하라는데 이거 주면 달란트 준대. 뭐 주는데? 맛있는 거 줘. 그러면 그거 보고 등록하는 게 있어요. 진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조건 이렇게 학원을 하고 오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 기초하는데 특히 3월에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팔찌 알죠? 그거 손목 팔찌 이런 것도 그거 효과를 내는 거야. 그리고 학원이 크게 써. 학원이 막 써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야. 애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있잖아. 큰 애들도 좋아한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조금 길이가 예를 들어 길잖아요. 그럼 가운데 조금 이렇게 잘라내고 양쪽 이렇게 좀 잘라내고 테이핑을 하거나 코팅을 하면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길이 조절도 선생님이 하면서 손가락까지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만약에 저 뭐야 코팅이가 없어 그러면은 테이프 두꺼운 거 양쪽에 이렇게 붙이시면 굉장히 더 훨씬 더 부드러워요.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거 1번 손가락은 어디 있나 라는 데서 있죠? 춤으로 배우는 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1번 손가락은 어디 있나 1번 손가락이 뽀뽀뽀 이렇게 했던 거에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봐요. 조그만 그림에 엄지손가락 세워진 거 보여요? 이 얼마나 못생겼는 줄 알아요?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서야 된다. 진짜 이런 아주 작은 디테일인 것까지 저희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자세히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나는 댄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아이들하고 춤추는 것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런데 무지개 색깔칠하는 거 너무 많은데 꽃구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꽃구선으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너츠 손으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경손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스타벅스 대신에 뚜껑 있죠? 뚜껑? 그거 딱 잡고 두 지붕, 세 지붕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말랑말랑한 공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테니스 공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걸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1번, 3번 꽃꽃손인데 이렇게 손목에 릴렉스를 훈련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QR을 보면 자, 1번, 3번 해볼까? 뭐 이렇게 막 하나, 둘, 뭐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 따라서 춤추면 돼요. 알겠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종이 건반 있죠? 종이 건반에다가 도에다가 초콜릿 같은 걸 올려놓는 거야. 이해가요? 자, 코코가 초콜릿을 좋아한 거 물어봤는데 도에 있는 초콜릿만 먹어볼까?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가져가는 거야. 이해했어? 예.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1번, 4번이잖아. 그럼 1번, 4번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놓고는 이걸 집어야 돼. 피아노 건반에다 놓고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거 해도 돼. 1번, 2번이면 1번, 2번이다. 그래서 애들이 좀 개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찍기 같은 거. 애들이 이렇게 하면 소근육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탕 동그란 건 안 짚어주는 거 알죠? 우리도 못 짚어요? 봉지가 옆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한번 꼬꼬선을 할 때 제가 여기 리듬 말 다 하니까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생각하면 정말 할 게 정말 많아진 겁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애들이 할로윈 정말 좋아하죠. 우리 어린이날도 생기고 크리스마스 팀도 막 하는데 애들이 어때? 할로윈 아침 되면 선생님 우리는 할로윈 안 해요. 옆에서 그러죠. 그러면 영화관에서 해!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또 할로윈을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거미 같은 거 해놨어요. 근데 문구점에 가면 선생님 거미 같은 거 반지 같은 것도 많아요. 제가 쿠팡땡스에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니까 400원에 반지 같은 것도 거 반지로도 활용해보고 선생님이 아니면 얘네들을 따로 올려가지고 카드처럼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다 코팅을 하는 거야. 코팅을 해서 지워지는 매직 있죠. 이런 거. 이런 걸로 선생님이 계속 넘기면서 이렇게 쓰게 하고 그리고 또 지우고 쓰게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은 부분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음표 실컷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음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음표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원래는 아기염소라는 노래를 했는데 저작권에 그게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산토끼, 학교종이, 아기염소 이런 거는 계산 안 돼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선생님. 나는 안, 난 때를 이게 막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다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하얀 머리 올림표 할아버지 목욕을 좋아하고요. 네! 빡! 하얀 머리 기둥전 정리는표 할머니 방울모자 좋아하지요. 세! 빡! 하얀 머리 지팡이 이브는표 할머니 예쁜 모자 좋아하고요. 두! 빡! 검은 머리 기둥 씩씩한 사물은표 번개봉을 좋아하지요. 한! 빡! 한쪽으로 머리 묶은 보이죠? 팔무는표 내 동생 검은 머리 기억 공부해. 빵! 빵! 두 개의 팔무늬표 쌍둥이 내 동생 어깨 동무 이렇게 되죠? 심표가 하고 놀지요. 고! 고! 뭐야? 고고가 뭐야? 뛰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 하는데 보세요. 얘는 팔이 몇 개야? 그래서 얘가 두 팔이야. 얘 이름이 두 팔이에요. 그렇죠? 두 개의 팔뿐을 펴. 자, 한번 선생님들이 손을 하늘에다 놓고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끝내면 애들이 음표를 다 해요. 그런데 안산에 이희경 선생님께서 그날 가서 바로 했대요. 안양 세미나 끝나시고 했는데 교수님 큰 애들도 너무 좋아요. 큰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늙은 애들도 처음부터 시켜요. 그러니까 맨날 막 게임 유치원부터 시켜야 되는 아니에요. 그냥 늙건 젊건 처음부터 시키면 다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하늘에다가 시작. 하얀 머리 오른뼈 할아버지 목욕을 좋아하고요. 네, 딱! 하얀 머리 기둥 점점 입은 뼈 할머니 방울모자 좋아하지요. 세, 딱! 하얀 머리 지팡이 입은 표 할머니 예쁜 모자 좋아하고요. 뚜박 검은 머리 기둥 씩씩한 사분을 펴 번개봉을 좋아하지요. 한박 한쪽으로 머리 묶은 할부는 표 내 동생 검은 머리 기억 공부해. 반박 두 개의 팔부는 표 쌍둥이 내 동생 어깨 동무하고 놀지요. 고고! 오늘 운전하고 끝나고 가실 때 차를 열 번 풀면서 가요. 그렇죠? 자, 그래도 있잖아. QR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QR를 틀면 이거 끝까지 못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제 그냥 육수험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음표식도 노래를 배웠어. 그러니까 성악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진주에 영숙승 하원에 가면 화장실이 다 붙어 있어요. 화장실, 벽면, 아무 데나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보고 하면서 봐요. 그래서 애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환경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자, 그 다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만들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플래시카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저는 노려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코너 학습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했을 때 되게 효과가 났던 게 뭐냐면은 이제 목욕 특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음악 감상이 있고 동요 가르쳐주는 거 있고 게임 있고 뭔가 리듬도 있고 막 되게 다양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났는데 애들이 복습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그때 피아노가 정말 잘 됐어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이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책상 와서 배 깔고 하는데 등록하고 갈 때였어요. 아, 너무 감사하죠. 그때가 그리워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저쪽 공간 한 군데 있죠. 여기 모퉁이 이쪽에다가 책상을 놨어요. 책상을 놓고 그날 이제 목요 특강을 한 자루를 여기다 올려놔요. 여기다가 그래서 벽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써놔요. A4 용지를 붙여놔요. A4 용지를 붙여놨는데 한 달이니까 네 개가 움직여야 돼. 여기 보니까 네 개의 꺼리가 있어요. 이렇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야. 그래서 음악 감상이야. 그러면 여기에 카세트 테이프가 준비되었어요. 헤드셋하고. 그래서 무조건 한번 들어야 돼. 그냥 한번 듣고 여기에다가 체크해야 돼. 이해죠? 자, 두 번째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음표 쉼표야. 그런데 이 음표 쉼표를 가지고 애들이 플래시카드 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초시계를 옆에다 걸어놔요. 초시계 걸어놓으면 8분표, 8분 10표, 4분 10표, 2개 8분표, 4분 10표, 2개 8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초를 재. 초를 재서 여기다가 초를 써. 이해가요? 애들 있잖아요. 경쟁이 다 돼요. 두 명이 하면 괜찮은데 혼자 할 때가 많잖아요. 요즘 애들 너무 높아서. 그럴 때는 초를 쓰게 하면서 너가 한 달 뒤에 몇 초 도전. 그래서 내 목표 도전이 있어. 처음에 이걸 했을 때 30초가 걸렸어. 그랬는데 나는 선생님 금요일 날에 대해서 15초만 해볼게. 그 목표를 다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더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검사하지 않아. 자기가 체크를 하고 가야 돼. 그런데 나와 선생님 10번 하고 나와 그랬는데 애들이 10번 했는데 아유 코가 뜨겁게 타져도 너무 빨리 녹는 거야 애들이 막.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요거를 무조건 한 바퀴 하고 가게 하는 거야. 시간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음악과 관련된 도서도 놔도 돼요. 책 같은 거. 근데 이제 기른 걸 놓으면 안 돼요. 애들이 지루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놓고 그 다음에 주사위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주사위 게임. 이런 것도 무조건 할 수 있게 빛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학부모님이 왔을 때
어, 여기는 뭔가 되게 뭔가를 준비해놨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요, 막 부티기에다가 막 이렇게 막, 아유, 이렇게 막 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약간 럭셔리하게 꾸며야 돼요. 여기다가 코너 학습,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딱 그 공간을 예쁘게 카펫도 밑에 깔아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왜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가가지고 과학 놀이 코너, 뭐 어디 뭐 소품 놀이 코너 이런 데 가서 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코너 학습을 좀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이 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런 코너 학습을. 근데 그 코너 학습을 해놓을 때 얘네들이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장수가 몇 장 안 되잖아요. 한 30장씩 준비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버리고 간 책, 놓고 간 책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애들한테 경쟁력을 키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건 사실 제가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 다 풀었었어요. 전부 다 풀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부산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바로 뿅망치로 활용을 하셨어요. 뿅망치로 뿅망치로 활용을 했는데 이렇게 밑에다 카드 다 깔아놓고 전부 다 카드를 전부 다 깔아놓고 선생님이 이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플래시카드에서 오른편을 딱 보여줘. 오른편을 딱 보여주면 애들이 오른편! 먼저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하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시간 때문에 참 좋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보시면 팔이 치죠. 여기에다가 뭐 하냐면은 여기다 찍찍이 있죠. 찍찍 같은 거. 그래서 낚시처럼 이렇게 가져가요. 안 붙으면 지는 거야. 이해해요? 뭐 이런 거 해도 뿅망치처럼 똑같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구가 돼요. 이런 거 3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애들한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게임 같은 걸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 있잖아요. 얘네들을 그대로 오려. 그대로 오려가지고 여기다 붙여. 여기다 붙이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면 붙거든요. 요즘에 자동칠판이 많잖아요. 이러면 이런 거. 저 진짜 있잖아요. 이번에 엄청 이런 거 많이 사가지고 우리 애들이 엄마 유치원 촬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틀어봤죠. 그래가지고 첫째 줄, 다섯째 줄. 우리 나 진짜 나는 어렸을 때 첫째 줄 이런 거 쓰는 게 제일 싫었거든. 글씨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재밌지 않아요? 문표 같은 것도 여기다 붙여놓고 딱 가면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거. 이게 이제 선생님 찐득이야. 나 진짜 옛날에 피아노 했을 때 용빈이가 이걸 천장에 던져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진짜 한참 만에 막 그 아무리 뛰려고 해도 너무 높아서 안 떨어져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문구점에 나 팔잖아 이런 거 다 다 이게 바닥에다가 더 잘 붙을 거야. 그치? 이렇게 붙어요. 그럼 애들이 셋째 칸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이거 엄청 재밌어. 진짜 난리도 안 돼. 정말 어디서 은혜 받고 안 끊을지 몰라요.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애들이 아 재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잘 안 붙일 수 있는데 바닥에 놓으면 진짜 잘 붙어요. 알겠죠? 이런 거 놓고 막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저는 플래시카드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이런 거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주는 건 주는 거고 내가 또 특강을 할 때 이거 필요하고 그래서 애들이 집에 갈 때 내가 준 거. 증거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이제 증거를 남기려면 이거를 해서 보내놓고 엄마 사인 받아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있잖아요. 잘못하면 엄마들이요. 저 진짜 그때 상처받았거든요.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엄마도 그렇더라니까. 그런 데서 상처를 받거든요. 그죠? 어머 이 엄마가 나를 아는데 어쩜 이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럼 난 제 잘못이야. 내가 그 방패막을 안 만들어 놓고 남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여야 돼. 그들은 나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때로는 이 책이 급하게 예를 들어 품절된 거야. 품절된 거야. 벌써 품절됐어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했는데 이거를 여름방학 특강용 교재로 쓰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학원에서 200부 100부 막 이렇게 주문해서 새 학원 그렇게 되는 바람에 부산은 난리가 났었어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또는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쉴 때 코너 학습 같은 데다가 놓고 여기다 색칠하게 하는 거야. 색칠하게. 그리고 넘기고 또 색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 또 지우면 되잖아. 이거 지우면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숙제로 내주고 근데 여기서 한 번 쓰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제 이런 거를 또 준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으시면 아이들이 또 다양하게 또 반복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은 34, 35는 시간대우라. 선생님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럴 때 커피 한잔 마시고 계세요. 그 다음 요거 제가 이제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로 이렇게 말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판 코팅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오늘 편은 몇 개 갈까요? 네 개. 정리번 음표는 세 개. 뭐 이렇게 가요. 근데 8번 음표는 뒤로 하나. 윤돌이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랬는데 올림표는 어때요? 올라가겠죠? 내림표는 내려가겠죠? 여기서 올림표와 내림표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돼요. 이 게임을 통해서. 그런데 이희경 선생님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저도 그러니까 주사위 선생님이 진짜로 주사위를 거기다가 붙였더라고. 8번 음표 뭐 이런 걸 해서 자기도 하고 있었대요. 주사위 게임을. 근데 말판을 어디서 구했는데 끝나고 애들이 가야 되는데 말판이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져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야. 집을 못 가게 만들어 놨대 말판이.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 그런데 이거를 해봤대. 그날 바로 가서 교수님 적당히 끝나요. 정말 적당히 끝나요. 게임이.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애들이 또 즐겁게 아이들끼리 앉아 살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주사위를 해놨잖아요. 주사위를 해놨는데 이렇게 코팅을 해서 한번 닦아내요. 그리고 이 안에 뭐를 넣으면 무기가 돼요. 이렇게 무기가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좀 가볍게 알겠죠? 가볍게 하시고 이런 데 모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다듬으셔야 돼요. 애들 손 조심하고. 그런데 코팅을 안 하고 해봤어요. 이거 테이프만 했거든요. 너무 빨리 닦는다. 선생님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속에다가 휴지를 넣었어요. 네, 이렇게. 근데 부드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걸 선택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 보여 지금 이거. 이게 뭔지 알아요? 말이야 말. 말이 뭔지 알죠? 왜냐하면 선생님 이렇게 다 해놓고 있잖아. 결국에는 뭐 하냐면은 말이 없어. 그 봐도 말라. 지우개 다 넣어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쪽에 있다. 이거 말도 다 넣어달라고. 전부 다 했어요. 그래 놓고 자 음표 플래시카드가 있어요. 음표 플래시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쉼표 플래시카드가 있고 음표 주사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쉼표 주사위 그 다음에 이런 캐릭터.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럴 거 가서 이제 구퉁이에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친구. 근데 얘만 봐도 오늘 할아버지네. 아 어쩜 달리는 할머니네. 박물모자 좋아하게 생겼네. 얼굴이 혼풀이잖아요. 걱정이 많아. 욕심이 많아 할머니야. 이 할머니는 착하게 생겼죠. 그냥 하얀 머리에 한 지팡이. 그러니까 노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이거를 내가 지금 애들한테 가서 당장 쓰고 싶어. 그러면 저는 주사위 게임부터 음표식 주사위 게임부터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호감을 갖고 확 들어와. 정말 처음에 가서 이거부터 한번 얼른 만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저는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쭉 갔어요. 그 다음에 음표, 쉼표 많이들. 이제부터 이제 핵심이 들어갑니다. 1권의 가장 큰 핵심은 리듬이에요. 2권의 가장 큰 핵심은 시창이에요. 3권은 코드예요. 그래서 1권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말리듬이에요. 제가 실용음악과에서 7년을 시창청을 가르쳤어요. 근데 실용음악과에서 7년을 시창청을 가르치는데 실용음악과의 특징 아시죠?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 거. 공부를 하고 온 애가 있고 노래 하나 불러서 들어온 애가 있어요. 그런데 3월 안에 애들이 자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회사에 학교가 애들이 3월에 그만두면 등록금 반환이 돼요. 3월 며칠까지가 근데 거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안에 끝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1학년을 들어갑니다. 왜? 나의 사명이거든요. 애들 자퇴 못하게. 그래가지고 나의 사명이 그러다 보니 내가 제일 처음에 오늘 애들 시창청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르치는 과목 중에 시창청음하고 재즈화상도 제가 맡아서 해요. 1학년들. 그래서 맡아서 하는데 엄마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해야 되는 거야. 애들이 안 그만둬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학교 장애인이 저한테 맨날 명령해요. 조 교수 무조건 애들 안 그만두게 하면 하면 돼요. 3월만 잘 넘겨. 맨날 그게 내 사명이야. 막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서 막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버클리 교재 중에 이어트레이닝 얼마나 찾았겠어요. 시창청 잘하려고 이어트레이닝 사이트 스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대학생들한테 하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원리가 숨어있거든요. 그 원리가 9개가 있어요.
말리듬이, 리듬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의 리듬을 여기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선생님들 있잖아요. 가요도 딸 수 있어요. 리듬을 전부 다 딸 수 있어요. 그 리듬이 바로 뭐냐면은 한 장 넘겨보세요. 바로 48페이지예요. 48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숨어있는데 자, 2분음표를 8분음표를 최소 단위로 해서 쪼갤 수 있는 9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 쌤이 나 가요도 좀 따고 싶고 내가 근데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못 그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입으로 노래를 대는데 그걸 못 그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걸 했다 이거를 안양센터에서 했어요. 근데 스태프들이 와서 저를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출판사에서도 오고 근데 그 스태프들 중에 전공을 안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는데 뭐라는 줄 알아? 교수님 저도 가요 따겠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놓고 있잖아요. 또 광명 페피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러고 교수님 완전 이거 대박이에요. 저 있잖아요. 지나가면서도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의미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꼭 그러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자, 2분음표를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쵸? 자, 또 얘를 나누면 8분음표가 최소 단위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을 또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누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얘를 다 떨어뜨려. 자, 이제 다 했어. 했으면 이제 뭐냐? 이제 뭉쳐야 돼. 어떻게 뭉치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세뒷단음표. 이렇게 9개 여기에다가 플러스 5음표 하나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미분음표 하나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분음표 4개 이것만 들어가면 이제 12개가 됩니다. 그 선생님이 12개 말리듬만 알면 정말 리듬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코다이라든가 오르프라든가 보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코다이가 어떻게 티디티디 타르타르타타 티디티 막 이렇게 하죠. 말리듬을. 그리고 고등이라는 사람은 두두두 다다다다 주다주다주다 막 이렇게 해요. 여기 가장 큰 특징은 받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때? 티리티리 티티티티 타티타티 투투투투 막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리듬이라는 것은 그루브를 타야 되거든요. 그루브가 있기 때문에 흘러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주저앉게 됐어요. 따아안 따안 딴 그리고 저요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걸 수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나라 애들이 그래서 리듬감을 내는 거야. 리듬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지금 교육개발원에서도 땅 다 사놨어요. 애들 음악 교육 체계, 애들 음악 체계, 지금 땅을 그럼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럼 그냥 코다이고 듣자. 그래서 지금 애들 교과서 티리티리 탈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전부 다 바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음악 개 이름에서 땅! 막 이러고 있는 거 지금 있으니까 그냥 써요. 그냥 쓰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된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리듬이다. 그런데 제가 또 이걸 가지고 티리티리 타리타리 하면 또 카피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티리티리 타리타리 실용마가 되게 원리나 투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도 애들한테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 한국적 말리듬으로 하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얘를 갖다 뭐라고 했어? 호, 바. 얘는 뭐야? 밤, 밤. 4분음표는 밤, 대출을 또 8세. 다 제사상. 제사상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를 망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야.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대추하는 게 뭐냐면 추의 손이 다음 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리듬 생각해서 벌써 이런 거 다 생각해서 한 건데 갑자기 망고 사과 뭐 이렇게 바꿨다는 거야. 바꾸지 마요. 자, 그럼 뭐야 이거는 대출망. 얘는 뭐야? 벌써 얘는 8분음표잖아요. 그래서 얘를 빨리빨리 팔리 팔리예요. 선생님 빨리빨리 얘는 뭘까요? 깡총. 얘는 총깡. 얘는 뭐야? 바나나인데 선생님 얘를 바나나라고 그냥 세리단 표가 쉬워요. 되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파, 인, 에, 풀. 얘는 뭐냐면 오렌지라고 해요. 그 다음 얘는 16분음표인데 말이 빨리 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구르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열 외예요. 이거를 알면 얘네들은 쉬워요. 얘가 핵심이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말리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박, 밤밤, 밤, 대추, 대추가 곱을 써 빨리 빨리 감, 청청가 감, 감, 감 알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시청청을 가르치면서 은실이라는 친구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얘 가야금에 완전히 네이버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치면은 텀보이 막 이런 거 있잖아. 가야금으로 치는 애가 있어요. 싸이의 갯대 이런 거 다 가야금으로 쳐요. 걔가 이제 제자인데 그 친구가 중3 때 예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시창을 봐요. 예고 국악판을 알고 보잖아요. 근데 걔가 완전 절대 음감이야. 진짜 10분의 1까지 다 잡아내. 근데 리듬을 못 보여. 근데 이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다 음은 들리는데 못 그려요. 얘는 어떻게 보면 또 훨씬 더 쉬운 거야. 음을 못 듣는 게 더 힘들거든. 이게 카피라는 게 뭐냐면은 리듬하고 음을 두 개를 듣는 거거든, 동시에. 그래가지고 야, 아홉 개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그날 그냥 10분 만에 끝냈어요. 호박, 밤밤, 밤디주주밤, 벌써 빨리빨리 깡쩍깡, 빤난나. 외우셔야 돼,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잡아. 손을 선생님, 어떤 사람 리듬을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박자 맞추는 사람 많잖아요. 선생님, 버클리데스. 버클리데스에서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세 개는 하나, 둘, 셋. 알겠죠? 자, 보세요. 하나, 만나러 갈 때 팔분음 표, 떨어질 때 팔분음 표. 머리에 그려지죠? 하나, 둘, 셋, 넷. 예. 이것만 하시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모든 박자는 4분음표 단위로 꼬리를 묶어야 돼.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나의 살던 고향을 해볼게요. 하나, 4분음표예요. 예, 4분음표예요. 4알, 8분음표 두 개예요. 그쵸? 던, 4분음표예요. 그림이 떠오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듬을 그려볼 거예요. 자, 믿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한번 해봐요. 대한민국 이거죠. 그럼 얘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 일단 한 박자잖아요. 그렇죠? 대한 소리 안 들려. 그럼 무진주야. 여기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박자 단위로 무조건 묶으라고요. 대한민국 들려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깡총이야. 이해갔어요? 대한민국 따단 따단 따 해볼 거예요. 따단 따 이것도 뭐냐면 곱불소예요. 그죠? 따단 따단 따 이렇게 되지. 이렇게 처음에는 선생님 동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하루에 8마디씩 동요를 시켰어요. 이렇게 가면서 어디까지 가? 가요까지 가요. 가요까지 하는데 가요까지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는 팔로 차 팔로 차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팔로 어쨌든 팔팔이 들렸죠? 이렇게. 그렇죠? 팔로 여기 안 들렸죠? 차 여기서 들렸죠? 그죠? 팔로 차 이렇게 생겼지. 붙임줄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진짜 잘하려면 여기까지 해야 돼요. 붙임줄까지 할 줄 알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소기억을 어떻게 칠 거냐면 호박 한두줄줄줄 이번에 붙임줄 해볼게요. 시작! 호박 밤밤밤 배추 주방 불쌍 리타인 축감 나나 이렇게 되랍니다. 얘를 속도를 4속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외워보겠습니다. 호박부터 시작! 호박 밤밤밤 배추 배추밤 콧불쌍 빨리빨리 감 청청감 바나나. 엄청 중요해요. 이번에는 선생님 제가 이제 사물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깽깽깽깽깽
깨깨깽 어떻게 될까요? 깽깨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깡총인데 16%로 또 줄어들어요. 깽깨 깽깨 똑같겠죠? 깽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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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깽깽깽깽깽깽깽 하면 총깡이 되죠. 요렇게 이해 됐어요? 그러면은 덩덩덩 궁덩 이건 어떻게 될까요? 덩덩덩 궁덩 덩덩덩 궁덩 됐어요? 덩덩덩 그죠? 덩덩덩 궁덩 궁덩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쉼표나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세요? 그러면 징 해볼게요. 징 징 오는 표죠. 이해갔어요? 이렇게 리듬을 그린 훈련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맞추면 선물을 드릴게요. 아직도 넌 혼자인 거니 물까지 애인이 있어요. 알아요? 노래를 모르나 보다. 그 어떤 노래였지? 선생님 무슨 노래 알아요? 애인이 있어요. 알아요? 네. 알아요? 오케이. 애인이 있어요. 그려볼게요. 아직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요까지 하실 수 있어요. 가요까지. 아직도 넌 혼자인 거니 물까지 심표. 자, 한번 나 그려보고 싶어요. 나 그려보고 싶어요. 손 드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제 제자에다 실수해도 돼요. 나오세요. 제 제자애가 녹음실에서 녹음실 실장으로 대표로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이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온 거야. 근데 걔가 이렇게 세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혹시 너 조희승 교수님 제자니?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고 조희승 교수님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 왔잖아. 교수님! 교수님 제자 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난 혼자 진짜 있잖아요. 다른 팀도 네 명씩 나와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8분음표 단위로 묶어야 돼요. 저 잘 알고 따라 드릴게요. 아침부터요. 다 같이 은표 쉼표
치면 하늘이네 왜 손뼉 치면 따라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준비됐나요 네! 하이 애플 오렌지 아 오아 아아 배추 배추 맘마 정말 이렇게 앉아서 애들이 파인애플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낸 거예요. 완전 감동이야. 애들 여기 핏대가 진짜 적당하네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똑똑하게 앉아가지고 이런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다 판다 애들 진짜 너무 잘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는 가사를 한번 해볼까? 사한 토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피아노를 좋아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계급을 약간 분리해서 훈련을 자꾸 시켜보도록 해보자. 근데 애들이 알게 스스로 뭐라고 말로 개피, 말로 개피, 알죠? 사자성어. 자, 사자성어 중에 말로 개피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자성어 중에 이제 사자성어 말고 이런 시어를 내다 놓잖아요.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뭐뭐 가. 그러니까 고성 방 가잖아요. 근데 애들 답이 너무 웃겨졌어요. 고음불가 이럴 수가 그런데 마지막 답이 대박 아빠인가 우리 아이들의 창작력을 인정해줍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난리들을 하는 건데 자 피아노는 오른손 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50페이지는 책상에서는 좋고 무릎에서는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리듬이 그러다가 음이 붙는 거예요 2번에서 볼게요. 왼손부터 시작. 파, 파, 빨리, 빨리, 파, 인, 해, 불. 파, 파, 빨리, 빨리, 파, 인, 해, 불. 호, 바, 호, 바, 파, 인, 해, 불. 땅, 촉, 촉, 땅, 벌써, 호, 바. 이렇게 또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반으로 날아가지고, 윗 것처럼, 넌 아래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밤, 밤, 빨리, 빨리, 파, 인, 해, 불. 팍팍 빨리 빨리 파인 같이 호박 호박 파인 해불 땅초
소모도 갖다 할 수 있는 거고, 피아노 도에서 다쳐버릴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리듬을. 그리고 명령, 조명이어도 할 수 있고, 그룹이어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애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교수법은. 자, 그렇게 해서 쭉쭉 나갑니다. 52페이지에는 그거라고 시간대로 할게요. 선생님들 지치잖아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이런 거. 근데 저는 이것조차도 전부 다 플래시카드를 만들었어요. 플래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리듬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집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해놓고 나서 그 뒤가 얘가 붙어있어요. 반반반. 그렇게 해서 딱 뒤집어서 이제 반반반 딱 뒤집었는데 맞춰야 돼. 그러니까 혼자도 할 수 있고 두 명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선생님들 4명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세요. 피자 보이죠? 피자. 요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좀 전시 같은 거 해도 되잖아요. 그거의 피자. 그래가지고 자기의 피자, 피자집을 차리면 피자집 이름을 적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한번 소통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이런 것도 정말 그냥 한 줄을 착 그냥 올려가지고 포팅하셔도 좋아요. 한 줄을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도 카드를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라고? 저처럼 이렇게 딱 해놓고 저 벽에다가 쫙 해놓고 딱딱딱딱 물을 걸려서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학원에 방문해서 시험관식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각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교구 같은 것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교구 같은 거 진짜 많이 보게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교구하시는 분들이 또 대박이 났었죠. 그쵸? 정말 대박이 났는데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안쓰러웠던 거야. 왜냐면 밤새 그거 막 메일 남겨주세요. 그럼 메일 남기면 뭐 하다가 코팅해가지고 막 그거 막 만들고 막 눈 막 빨개져가지고 막 지치고 막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막 또 워크지 막 달라고 막 부탁하고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도 또 어떤 선생님은 내가 못 만들니까 그냥 돈 주고 사. 근데 엄청 비싸. 그래가지고 난 막 그거 가서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기 예측이 나온 거예요. 사실 제가 피아노를 했을 때 그냥 내가 정말 제가 논산에 학원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피아노 선생님들끼리 이런 걸 만드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런 거 만들고 막 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조각이야. 조각 연결이 안 돼. 앞에서부터 건반을 배웠으면 그 다음 뭘 배우고 차근차근 있어야 되는데 맨날 야 그거 좀 돼. 얼른 받아서 그거 눌렀어. 그리고 또 잊어버려. 어디 갔는지도 몰라. 막 이렇게 하면서 조각조각 해서 하나의 원을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냥 전반적으로 다 배울 수 있는 책.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걸 다 써보더니 4번 언제 나오냐고 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3번까지 많이 쓰시면 4번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3번까지 코드까지 끝냈거든요. 그랬는데 전 뒤도 사실 더 많아요. 애들한테 했던 거.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책이 나가야 그것도 거룩하게 공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높고 길고 짧고 잡으세요. High, low, long, short. Long, long, short. 하는 거예요. High, low, long, short. High, low, long, short. 길고 스테이브고 한국말로 높고 낮 길고 짧고 높고 낮고 길고 짧고 그 다음에 찾을 수 있어요 박수 두 번 하는 거예요. 교회 같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High, low, long, short. High, low, long, short. 이를 적게 세우고 그리고 높고 낮고 길고 짧고 높고 낮고 길고 짧고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도 그냥 별거 아닌데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높아 낮아 이렇게 무용으로 야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이 그 표정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데 이런 거지. 선생님이 우리도 그러잖아 애들한테 야 높아 이편 앉아 높죠? 근데 야 피아노 없이 이것도 무서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도레미 민을 학부모 상대로 도레미 어머니 오셨어요. 그쵸? 도레미 파솔 얘들아 피아노 쳐야지. 도레미 파솔 가가지고 와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 상대할 때는 솔, 엄마들 상대할 때는 니,
알겠죠? 애들 상대할 때 니나 도로 하면 애들 무서워해요. 알겠죠? 낮아도 무섭고 높아도 무서운 거예요. 너무 짧아도 무섭고 길어도 무서워. 말을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긴 소리, 짧은 소리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유머로 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짧은 소리 같은 건데 스타카토잖아요. 근데 요즘 옛날에 할 건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 막 얼굴 좀 같은 거 있잖아. 어머, 너 스타카토가 많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있잖아. 어머, 이거 페르마타 느리표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하고. 막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거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거 하면 좀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텐션으로 말해요. 요즘 애들이 모두가 이렇게 야, 너 오늘 샹가인이야? 애들이 막 선생님! 막 이렇게 들어와. 어머, 너 오늘 샹가인이구나. 근데 막 우울한 애 있어. 막 머리 돌리고 오는 애 있어. 너 오늘 푸겐나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음악적인 용어를 설명을 하셔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율동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높고 낮고 짧고 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상상하면서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아까 이거 했었죠? 우선 높은 절벽, 낮은 절벽에서 막 찌들기 같은 거 던지고 그런데 탄주머니 아니죠? 오재미. 탄주머니. 그 오재미 같은 것도 있는데 요즘에 애들 선생님 고무로 돼가지고 탁 던지고 탁 서는 게 있어요. 그것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제가 학원에 있었을 때 그때 모든 게 잘렸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선 가는 검은 선 있죠. 검은 테이프. 전선 가는 거. 그걸요 장판에다가 흑목표로 엄청 이렇게 막 해놓은 거야. 요즘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낸스하러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바닥에다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애들한테 이건 좀 베일을 맞추게. 그리고 목표를 잡아. 무조건 도에 떨어져야 돼. 어디에 됐든 도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애들하고 게임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이 막 달려가가지고 쓰는 애들 거기서 게임을 맞추는 거야. 심지어 건반 같은 것도, 발건반도 막 가가지고 B플랫 이러면서 그러면 애들이 맞춰야 돼. 저쪽 애들 B플랫 레샤인데 두 개 다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하고 막 게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 플래시카드를 딱 드는 거야. 이쪽엔 E를 들어. 예를 들어서 파, F를 들었어. 그리고 이쪽은 올림표를 들어. 그런데 애들이 이걸 보고 막 끼워서 파샵에 먼저 서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런 게임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요즘에는 게임이 참 힘들어요. 두 명, 세 명 막 애들 너무 바빠요. 우리보다 더 바빠요. 자, 그래서 우선 줄과 칸을 하는데 제가 이걸 되게 재밌게 했는데 어떤 선생님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미나 들을 때. 자, 선생님 얼굴을 음이라고 생각해요. 음표. 머리, 음표. 자, 봐요. 칸. 뭐야? 칸이죠? 줄. 그죠? 맞춰보는 거야? 칸, 줄, 칸. 그 도야? 아, 보이죠?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되죠? 칸, 칸, 줄, 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더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 애들 막 춤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되게 인상적으로 들으셨던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자리표하고 낮은 자리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높은 자리표로 보면은 선생님, 제가요, 옛날에요, 쥐가 살았대요. 얘가 나이를 먹더니 이렇게 변했대요. 근데 얘가 높은 자리표가 됐대요. 아니면 이 높은 자리표는 쥐가 되게 흥분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발하는 게 뭐야? 쥐사 소리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더 살았대. 얘가 있잖아? 이렇게 변해서 나중에 이렇게 변했대.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데가 바로 뭐야? F파가 되는 거래. 알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내 친구 중에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절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봤어. 너희들이 음악을 포기한 거잖아.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 진짜 이렇게 그려요. 일자 해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애들 정말 많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애들도 많아요. 우리 교수님 전화 왔어요. 조이순. 대학교 교수님. 경상도 어디 하동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조이순. 근데 이렇게 엑센트를 좀 주세요. 너 그런 자리 그려봐.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약붙처럼 그렸어요. 그랬더니 육자수. 일자로. 이렇게. 진짜 높은 자리를 가장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표는 선생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출발하는 데가 뭐면 돼? 소리면 돼. 알겠죠? 이거를 아이들한테 한번 그리기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어. 한국에서는 그대로 안 하면 틀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죠. 그래서
꼭지 달고 쭈르르르 높은 지음 잘 입혀 넷째 줄에 머리를 박고 엉덩이를 들어보세요 넷째 칸에 뿡! 셋째 칸에 뿡! 낮은 잘 입혀 예! 바꾸기는 거예요 애들 정말 재밌어요 자 믿을 수가 없어서 노래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손을 한번 같이 올려서 2,3,1,줄 시작 2,3,1,줄 둥글게 돌아 4번줄까지 올라가세요 꼭지 달고 주르르르 높은 지음 잘 입혀 셋넷 넷째 줄에 머리를 박고 엉덩이를 들어보세요 넷째 칸에 뿡 셋째 칸에 뿡 낮은 F 자리표 예 그죠? 자 높은 자리표와 낮은 자리표 이쪽 보세요 76페이지 보시면 왜 이쪽에 낮은 자리표가 있을까요? 왼쪽 손이 여기니까 이쪽에 높은 자리표니까 알겠죠? 그래 놓고 여기 파 소리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똑똑한 게 뭐냐면 이게 이민찬처럼 그런 영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어려운 도부터 배워 그 어려운 도부터 외국어 아이들이 솔부터 배워 외국아이들은 솔부터 배우고 파부터 배워요 높은 자리표의 솔, 낮은 자리표의 파 그러다 보니 바이에 같은 경제들도 가운데 도 배우고 우리나라는 낮은 도를 배워요 근데 외국은요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솔이고 얘가 파야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걸 배워요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커리큘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 이것을 이렇게 배우는 게 음악은 정말 훨씬 더 재밌어요. 그리고 편합, 완전 대칭. 어?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뒤에요. 흑호표. 자, 보시면. 시간 때우기고 80페이지인데요. 옥상에 그리고 흑지음 자리표 이런 게 있죠? 한번 볼게요. 옥선을 그리고 높은 지음 자리표 옥선을 그리고 낮은 예쁜 자리표 길게 세로줄 예쁘게 묶어 큰 목표를 만들어봐요 쥐샷소리 사는 곳 높은 지음 자리표 에파파가 사는 곳 낮은 예쁜 자리표 그래서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 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이걸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한테 이 부분 할 때 들려주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캔디 팡팡 스토리텔링 치면 제가 도마처럼 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들으시면 되세요. 자, 높은 자리표 G성. 얘가 G성이에요. G가 사는 성. 여기에 마을이 하나가 있었고요. 여기는 낮은 자리표 마을이 있었어요. F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강이 있었어요. 알겠죠? 여기에 무슨 강이 있어요? 도가 있는데 여기에 사는 쥐공주하고 여기에 사는 F왕자가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여기가 강이어서. 그래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88명이 사는 피아노 건반이에요, 선생님. 88명이 사는데 떠내려갈까봐서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못 떠내려고 해놨어요. 그랬는데 이 마을 사람들과 이 마을 사람들이 합동을 해서 여기다가 다리를 꼽았어요. 얘가 도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강 이름이 여기서 보면은 레도시 강이라고 불러요. 여기 가실 때 어렵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 마을에서는 여기 시도래 강이라고 불러요. 그렇다? 이해를 해야지. 그렇죠? 자, 얘를 갖다가 선생님 이렇게 세워볼게요. 그럼 얘가 돼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높은 자리표가 되고요. 여기 낮은 자리표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여기 모두 88명의 주민이 살아요. 여기서는 딸, 주, 노. 여기는 초, 파, 남, 보. 이게 뭐냐면 피아노 건반이 도에서 아래에서 도레미파 솔라시 여기가 딸. 또 여기서 도레미파 솔라시 주. 노, 초, 파, 남, 일곱 개 옥타브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낮은 자리표, 높은 자리표예요. 그런데 어떤 꼬마 친구들이 어머 이쪽은 집이 세 채고 이쪽은 집이 네 채네. 이쪽이 부동산이 많네. 그래서 이 마을에는 모두 88명의 주민이 사는데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은 52명이 살고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은 36명이 산대 그래서 모두 88명의 주민이 산대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산대. 높은 자리가 낮은 자리로 결혼을 한대요. 자, 그거를 노래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창의 시작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음표 기금 한 번만 볼게요. 자, 음표 기금 한번 노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래로 돼요. 다리도 잘 부셔야 돼요. 음표 모양. 그 다음에 이쪽 보세요. 셋째 줄이 바다 수면이야. 그래서 숨을 쉴 때 위로. 이해됐죠? 자, 이런 거는 정말 복사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환경 정리로 쓰세요. 그리고 이것이 끝났어. 자, 이것이 끝나면 이제 2번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아까 탐이 얘기했죠. 이게 관절 인형. 관절 인형인데 얘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저는 이걸로 대박쳤어요. 진짜 애들이 체르니를 가르쳤는데도 이걸 아니까 음자를 하나도 안 헷갈려요. 알겠죠? 놀라운 그런 비밀이 숨어있어요. 자, 얘를 하려면 일단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아홉 개의 안내음이라는 노래를 한번 보세요. 64페이지 64페이지에 홍지가 살고 있는 높은 지음자리병 이거 있죠? 아까 제가 했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제가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A4 용지 선생님들 하나씩 나눠주시겠어요? 자, A4 용지 하나씩 보시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 노래를 한번 틀어놓고 그래놓고는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아홉 개의 안내. 일본에서는 아홉 개의 말리는 즉 12개의 말리는 핵심이고 이건에서는 아홉 개의 안내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이것만 알면 시창청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자, 볼게요. 홍주가 살고 있는 높은 지은 자리평 왕자가 사는 낮은 높은 자리평 자, 큰 도평 마을 밧줄로 묶어야만 만날 수 있디 이 스토리텔링 생각해요. 88명 그럼 크게 떠야 88이 보여요. 88명 88이 보여야 돼요. 88명 무지개빛 사람들 흰 것만 52 검은 것만 46 진 것만이 배꼽시를 지나 사랑이 이루어져요. 지공주와 F왕자의 사랑 어떤 시로 이루어질까 그래 위로 가자 하나 둘 셋 한 가슴 씨 아래로 하나 둘 셋 한 무릎 씨 아래 위로 두 팔 벌려 덧줄 두 개 머리 씨 땅 아래 덧줄 두 개 바닥 씨 바닥 무릎 배꼽 가슴 머리 모두 씨 이해됐어요? 얘는 뭐라고? 음자리 G, 높은 G, 음자리 F, 낮은 F, 여기는 바닥 C, 무릎 C, 배꼽 C, 가슴 C, 머리 C.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여기 파밀을 한번 볼게요. 파밀을 보면 여기 써있어요. 머리 C, 가슴 C, 배꼽 C, 무릎 C, 바닥 C 써있거든요. 얘가 허리가 길은 애가 된 이유가 옥타브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를 활용하는 걸 선생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를 갖다가 피아노 건반에 검은 건반에 높여. 알겠죠? 딱 높이면 딱 맞아요. 얘가 딱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머리 씩, 가슴 씩, 배꼽 씩, 무릎 씩, 바닥 씩 이걸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빼. 지금 타미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얘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뺀 다음에 다 빼요. 머리를 꽂아, 머리에다가. 선생님들이 이거 무섭대. 이렇게 꽂아. 이렇게 꽂아가지고 머리 씩, 가슴 씩, 배꼽, 무릎, 바닥. 이렇게 다 찾는 거예요. 다 찾는데, 그
다음 이제 여기에 플래시카드가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큰 포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은 C만 가지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도 위치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머리 쓰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머리 쓰이 이렇게 찾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찾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아홉 개의 기준이에요. 이게 모두 몇 개야? 아홉 개. 이 아홉 개 위치만 알면 애들이 건반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했어. 그럼 얘를 빼요. 뺀 다음에 얘를 애들이 꽂으라고 해요. 머리 씨는 머리에다 꽂게 하고 가슴 씨는 가슴을 꽂게 하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로 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움직이고 찾는 거예요. 제가 시동방과 친구들하고 피아노를 했을 때 애들이 여기서 쳐야 되면 여기서 치고 있을 때가 있고 여기서 쳐야 되면 여기서 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한테 이 기준을 알려줬더니 애들이 이제 음을 정확하게 잘 어디서 찾는지 빨리빨리 찾는 거예요. 특히 실용음악과 애들은 피아노를 많이 안 치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걔네들 보니 그러잖아. 여기서 뭐지? 도레미파솔라시오 이렇게 쳐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야 무조건 있잖아. 여기 막 하나 둘 셋 얘 가슴 쓰이잖아. 도 밑에 보니 시 이렇게 찾아. 그러니까 기준음을 찾아. 아니면 얘가 소리니까 졸라시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기준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찾기가 굉장히 빨라져. 그래서 이걸 하는데 심지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두 줄로 선생님이 이걸 들고 있어요. 플래시카드 이렇게. 그 다음에 애들이 두 명 올 때도 있고 세 명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너 반장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오늘은 이걸 음이름으로 맞출 거야. 오늘은 개이름으로 맞출 거야. 이렇게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한 다음에 자 선생님이 보여주고 맞춰야 돼. 근데 맞춘 아이는 얘를 받아라. 못 맞춘 아이는 못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뒤로 돌아가. 이렇게 계속 도는 거야. 계속. 이것이 끝날 때까지. 이해됐죠? 끝날 때까지 계속 도는데 처음부터 약속을 해도 울면 안 돼. 저도 울면 안 돼. 정말 손주가 엄청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걔가 지금 애기 엄마인데 지금 아는 거 안 몰라. 엄청 울어가지고 팔 때마다 스트레스가 막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게임을 해요. 그 대신 자 다 끝났어. 이거는 이제 애들 다 가져가서 양쪽으로 나눠서 근데 반장 같은 거 걷어가지고 와. 그래요. 그걸 걷어가지고 오면은 여기 구멍 있죠. 구멍 안 맞으면 하나가 빼기야. 앞뒤가 뒤집어져. 그래서 애들이 이걸 맞춰가지고 와요. 엄청 자기들도 모아가지고 막 구멍 엄청 잘 맞춰가요. 선생님 정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정리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 뒤집어서 하나 빼보면 난리가 나요.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야. 애들하고 이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승훈이라고 남자애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 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요. 난 중학생이 안 한다고 할 줄 알고 안 시켰지. 근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 승훈이는 왜 게임 안 시켜줘요? 선생님 늙은 애들도 엄청 좋아요. 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선생님 학원에 좀 나이 든 애들도 와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걔네들끼리도 한번 시켜보고 그냥 혼자 그리고 초식에 넣고 이거를 빨리 훈련하는 거야. 이렇게 딱 넘기면서 시, 소, 도, 이렇게 초를 재기도 하고 두 명이 같이 막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게임할 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이때 정말 너무 재밌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피아노학원 다니면서 내가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가본 거예요. 지금부터 하려고 종이 나눠드렸죠. 자, 선생님 저는요 여태까지 피아노학원 다니면서 이게 제일 재밌어요. 이게 바로 이건데. 자, 저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야. 꽃주가 살고 있는 똑같이 그려요. 높은 쥐는 자리펴 그렸어요? 왕자가 사는 낮은 예쁜 자리펴 그 다음에 양쪽 막아요. 큰 목표가 돼요. 큰 목표 마을 그 다음 밧줄로 묶어요. 밧줄로 묶어야만 만날 수 있대요. 88명 그려봐요. 88명 그렸어요? 무지갯빛 사람들 흰 건반 52 검은 건반 36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쯤에 진검다리 배꼽 씨를 지나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요. 머리 쥐공주와 F왕자의 사랑 어떤 시로 이루어질까 그래 위로 가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한 가슴 씨 아래로 하나 둘 셋 한 무릎 씨 하늘 위로 두 팔 벌려 덧줄 두 개 머리 씨 땅 아래 덧줄 두 개 바닥 씨 바닥 무릎 배꼽 가슴 머리 모두 씨. 다 그렸어요? 자 그렸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배꼽 씨를 바깥으로 접어. 배꼽 씨를 중심으로 접어. 접었어요? 자 접은 다음에 선생님 이거 볼펜 있죠? 들고 하면 찢어져요.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놔. 책상에다가 바닥에 놓고 몸자리 쥐죠? 몸자리 펴. 여기 구멍을 똥 빵! 빵 뚫어. 그 다음 가슴 씨 빵 뚫었어요. 그 다음 여기 높은 지팡 그 다음에 머리 지팡 뚫었어요? 자, 그 다음에 펴요. 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머리는 발바닥하고 만나야 되고 가슴은 무릎하고 만나야 되고 얘는 얘랑 얘랑 이요 완전 대칭을 갖춰줘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입산 애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털실 알죠, 털실. 청실, 홍실. 하다가 여기에다 얘랑 묶어서 결혼시켜서 얘랑 얘랑 결혼시켜서 그러니까 대칭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무슨 여기에 무슨 털실로 모자이크 한 것 같이 그렇게 해놓고 얘를 갖다가 이름 써가지고 색깔 예쁘게 칠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환경 계시겠더라고요. 저한테 보냈어요. 어떤 애는 얘를 이렇게 축구 골대를 막는 모습으로 표현하라는 거. 얘가 축구 골대 막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 근데 저는 진짜 애들이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어깨 안에 구멍 꼭 하세요. 그다음 이거 보면은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선생님들 급하면 립스틱 그렇죠? 급하면 립스틱 안 급하면 물감 연봉에다가 물감을 찍어 찍어가지고 이렇게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서 여기 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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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고 나서 반을 접어 반을 접어서 펴 그 빛깔 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애들한테 쓰라고 하는 거야. 배꼽 씨, 무슨 씨 이렇게 쓰게 하는 거야. 이해했죠? 이것도 너무 예뻐요. 애들이 정말 정말 재밌어하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니까 면봉하고 포스트 물감도 넣어달래. 선생님 그건 선생님 해. 그리고 급하면 립스틱도 해.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선생님이요. 2권에서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9개의 안내용 있잖아요. 얘를 노래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또 선생님들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음원을 넣는데 그 다음에 더 대박이 뭐냐면 바로 춤이에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아홉 개의 안내를 이렇게 칠게요. 이렇게 치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이상한 게 하나가 나와요. 영장 알겠죠? 이 춤도 같죠. 쥐공주가 사는 높은 자리표와 F왕자가 사는 낮은 자리표 모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이걸 넣냐? 우리 선생님들이 반춤 못 춰요. 나는 못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틀어놓고 애들한테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래도 한 번은 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이쪽에는 쥐공주가 사는 이쪽에 F왕자가 살아요. 쿵. 공주가 살고 있는 높은 지금 자리표 왕자가 붙다 살은 낮은 자리표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큰목표를 막는 거잖아요. 기초단은 큰목표 막 이렇게 밧줄로 묶어야만 만날 수 있대요. 88명이 얼렁덩어 탈출 88명 얼렁덩어 무지개끼 사람들 흰것만 52, 검은것만 36 자 이게 C예요. 진검날이 배꼽 C를 이렇게 딱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 여기다가 가운데 돌을 여기다 붙여준 거야. 이게 뭐야이? 배꼽 C 여기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애 하나를 지금 너무 우리 선생님들이 더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진검날이 배꼽 C를 지나 사랑이 이루어져요. 이
이게 C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공주와 예쁘죠. 지공주와 F함자 기사님, F함자 알겠어라. 그 다음에 잘 봐요. C가 모여야 돼요. 어떤 C? C 모여 C? 어떤 C로 이루어지? 까! 그 다음에 돌아요. 하나, 둘, 셋, 그래. 해리. 그 다음에 위로 가자. 배꼽부터 하나, 둘, 셋, 한 가슴 C. 아래로. 배꼽부터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한 무릎 C. 돌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해리. 위로 두팔 벌려. 덧줄 두 개, 머리 맞춰. D. 덧줄 두 개 머리 C, 땅 아래, 그 다음에 덧줄 두 개 바닥 C, 바닥, 무릎, 배꼽, 가슴, 머리 모두 C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안 시켜요. 앉아서 시켜요. 자, 앉아서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공주가 살고 안 되볼까요? 쭉 갈게요. 시작! 공주가 살고 높은 주인은 자리 펴 안 돼요. 왕자가 붙다 사는 낮은 예쁜 자리표 한 다음에 띡띡 큰 목표 가을 밧줄로 묶어야만 만날 수 있대요. 얼굴 88명 무지개 우리 사람들 흰 것만 52 검은 것만 36 지금 돌이 백곱슬을 지나 사랑이 이루어져요. 지공주와 F왕자의 사랑 쿵 어떤 C로 이를 주먹쳤다가 까 돌아요. 하나 둘셋 그래 헤 위로 가자. 배꼽부터 하나 둘셋한 가슴 C 아래로 배꼽부터 하나 둘셋한 무릎 C 돌아요. 하나 둘셋 하늘 헤 위로 두팔 벌려 덧줄 두개 머리 C 땅 아래 덧줄 두개 바닥 C 바닥 무릎 배꼽 가슴 머리 모두 C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있잖아 선생님. 학원 발표하기 전에 단체 댄스를 단체 엄마들 모이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음원을 틀어주고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서 음원 틀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즐겁지만 음원자의 사랑이야 지만 살고 인데 높은 지만 자리표 왕자가 사는 낮은 높은 자리표 반줄로 묶어야만 만날 수 있대요. 올라가 아홉 개 아이템으로 노래 가르칠 수 있고요. 저기다 뿅아줌 할 수도 있고요. 타미로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타미를 얘를 갖다가 한번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 큰 목표 옆에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걸 그냥 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미를 한번 멋지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가장 큰 핵심은 어깨 아이템이에요. 얘를 가지고 개인으로 빨리 찾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계속 이제 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3번은 좀 후루룩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쭉쭉쭉 가보면은 이런 거 셋 피아니시모 피아노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점점 세야돼 포르테 포르티시모 점점 여리게 디미누엔도 노래 들을게 아주 여리게 여리게 조금 여리게 조금 세게 14페이지 세게 아주 세게 점점 세게 크리싱도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노래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정말 플래시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이 애기부터 늙은부까지 꽃듯이 들어요. 그래서 라르고렌토 아다지오 안다테 안다테로 28페이지 알레그레토 알레그로 비바체 프레스토. 저 옛날에 안단테 안단테 그리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사도께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음원을 좀 더 멋있어요. 자, 그럼 쭉쭉 나가면 이런 거. 선생님, 이거 돌림판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아까 뭐 다트 던지는 거 있죠? 이런 것도 하고,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이거 가져갔어요. 너무 좋다고 뺏어갔어요. 뺏어가면 안 돼요. 자, 이런 쭉쭉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처음에 말리는 말. 그 다음 뭐, 노. 노래하기. 개 이름, 그 다음 피, 말로 개피를 하는 순서가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디, 레디, 바피피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정도 하나 보여주세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 올림픽 샷! 줄을 타고 내려와, 이렇게 플랫! 샷은 오른쪽, 플랫은 왼쪽, 다시 지자리, 이거 제살 편에 출발! 이런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해놨습니다. 자, 솔페이지 개념자 58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디레리파피솔시리리티로 도티테라레솔세파미네라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되게 궁금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시청청 할 이걸로 해요. 그래서 이동동법, 고정동법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으로 사랑의 창각 대추감 총 빨리 빨리 오렌지 대추감 총 빨리 빨리 오렌지 이렇게 해서 솔파미미미시티레고 라솔파파파라도미레 미파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아까 말피게 말 뭐지 말로 개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해놨습니다. 리베르티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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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듬도 전부 다 해놨고요. 근데 하다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큰아이들도 이걸 하면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올림펴 붙이는 신선이 파도 솔레라미시 내림펴 붙이는 신선이 신이 나의 솔도 빠져나 보세요. 자, 올림펴 붙이는 신선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파도 솔레라미시 내리표 붙이는 순서는 시라의 솔도파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오두꺼니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놨고 그 다음에 샷 하나 뒤장조 샷 둘 뒤장조 샷 세 뒤장조 샷 네 뒤장조 샷 다섯 뒤장조 샷 다섯 개 뒤장조 샷 일곱 뒤장조 둘레타 하나 뒤장조 이렇게 얘를 갖다 거의 랩하는 수준으로 경쟁하듯이 외우는 걸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애들이 되게 즐겁게 조교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쭉쭉 한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진짜 환경 게시판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딱 만들어 먹고 있잖아요. 찍찍이 이렇게 붙이게 활용해 보세요. 이런 거 시계처럼 활용하셔도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쭉쭉 가다가 이렇게 저는 이런 것도 너무 예뻐요. 나무 이렇게 얘가 떼서 여기다 붙이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아이들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입니다. 코드 코드를 이제 뭉치기로 해서 1컷, 2컷, 3, 4, 5, 5 이걸로 이제 코드를 배워요. 실험 반주 하실 때나 반주 리듬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재밌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원래 도깨비 건반을 했었거든요. 근데 도깨비가 이제 검은 건반을 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편집부랑 이야기를 하다가 춤추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춤추기물을 바꾼 거야. 그래서 춤추기물을 바꿨는데 해보세요. C를 딱 치면 다 흰색이죠. 양치를 차려서 착해. 알겠죠? B 하나가 서웠어. 그래서 아 알겠죠? E 하나가 E 하나 서웠어. 아 F 착해. G 착해. A 아 B는 두 개 서웠어. 으아 아니 뭐약해 뭐약해 알겠죠? 그 다음에 D 플랫 두 개가 서웠대. 그래서 2 E 플랫 2 2 G 플랫은 세 개 서웠잖아. 그래서 으악 하는 거고요. A 플랫 2 B 플랫은 앞으로 내가 아주 잘하면 최고가 될 거야. 엄지가 껌이니까 최고야. 그러면 C 차 D 어 E 아 F 차 G 차 A 아 B 이렇게 D 플랫 2 E 플랫 2 G 플랫 으아 E 플랫 2 B 플랫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을 수가 없네요. 자 이제 자 코드를 한번 해볼까? 이것도 있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야. 자 C 때부터 시작. C 차 D 아 E 아 F 차 G 차 D 아 B 이렇게 D 플랫 2 E 플랫 2 G 플랫 으아 E 플랫 2 B 플랫 최고야. 양손을 해볼까? C 차 D 아 E 그런데 저는 이 부분 듣잖아요. 선생님들이 조금 이따 이거 노래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부터 해가지고 10번 치고 진짜 바이얼 처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2도 있잖아. 이렇게 하얗잖아. 착한 거야. 자, 한 장 넘겨가요. 가운데 썩었어. 선생님, 이 영어 어때요? 정말 활용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요, 저는 이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플래시카드도 다 만들고요.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는 얘는 뭘까? 그래서 이 플래시야. 그러면 이거 보고 이 플래시 건반에서 치는 훈련 되고 반대로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게 얼마든지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아, 이게 코드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했다? 여기까지 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여력이 되면 이런 식으로 요즘에 좀 이제 이런 식 남는하고들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디지털 피아노 아니면 안 쓰는 막 그 썩은 피아노 6개짜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60몇 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 좀 한 공간에다 모아놓고 애들한테 같이 하는 거 내면서 있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하고 한 다음에 각자 들어가서 해도 좋고, 우리 집 우리 학원은 그런 환경이 안 돼. 그러면은 피아노 문 다 열어. 그럼 다 열고 하는 거. 시자 디아 막 이렇게. 그래서 애들 있잖아요. 진짜 옆에 지나갈 때마다 그거 하는 애들 있잖아. 시자 디아 이거 지나가세요. 아이들 자체 학원의 가장 큰 장점 뭐예요? 개인 레슨의 장점과 학원의 장점이 있죠. 개인 레슨은 혼자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지만 학원의 장점은 내가 안 한 것도 알 수가 있죠. 다른 애를 통해서. 이게 또 학원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타공대를 통해서 1권에는 뭐 진짜 핵심만 한 것만 정리합니다. 1권에 9개의 리듬. 후박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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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약간 큰 것만 춤추는 거 막 이거 있잖아요. 가장 큰 핵심이에요. 선생님 진짜 이거 가서 해보세요. 정말 그 다음에 관절이 있잖아요. 잘 꼭 만들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드를 어떻게 지도할까 이런 거, 그 다음에 개명창으로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책 하면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나는 이 책으로 그냥 유아 반을 하라고 운영하고 싶어. 그럼 이 책으로 운영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이 악보 탐험회 반을 만들어서 정말 따로 만 원이라도 받고 특강을 쓰는 하는 마음이 부족한데요. 그 다음에 큰아이들도 2분, 3분부터 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걸 학원에서 또 찍어 보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떡한다? 한 단원씩 애한테 틀어서 딱 파일에 껴서 주면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와라. 또는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와라. 이런 식으로 엄마 사인을 받아와라. 증거를 남겨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절에 대고 꼽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는 뭐라고 하냐면은 똥딱 단추라고 해요. 똥딱 단추. 또는 Y핀인데 Y핀은 선생님 이게 Y자로 꺾어져서 좀 손 다쳐요. 그래서 똑딱핀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똑딱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똑딱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K-POP으로 고학년 특강으로 이번 연방에 한번 진짜 공략해보세요. 이번에 K-POP이 풍년이었어요. 정말 풍년이어서 너무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고 그 다음에 포인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싸이의 100팩부터 시작해서 정말 재밌는 노래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나는 몰라 그럴까봐서 후발까지 다 넣었어. 제가 다 연주해가지고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그냥 피아노 여기 올려놔보세요. 그냥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말 애들이 동그라미 치고 난리 날 거예요. 난 이거 할래요, 이거 할래요, 이럴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여름방학 때만 되면 왜 하냐면 애들이 여름방학 때 안 그만두면 여름방학 때 그만두면 계속 미끄러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안 그만두면 악보 탐험 때 또 K-POP 같은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아까 구멍 뚫은 사람, 구멍 뚫은 거 한번 보세요. 구멍 뚫었는데 구멍이 다 맞은 사람 손들어 봐요. 구멍 다 맞은 사람. 구멍 뚫었는데 구멍이 이렇게 짝꿍 맞았는지 보세요. 안 맞았어요? 네. 아무도 안 맞았어요? 맞은 사람 손들어 봐요. 한 명도 없어? 와, 이거 다 이거 타미플로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내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아. 어디? 아까 시간대로 얘기했어. 어디? 몇 분 걸려요? 30분. 40분? 자, 손을 먼저 들었으니까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주문적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거 타미플로예요. 난 선물 하나라도 갖고 갈 거야. 난 진짜 못 가. 이대로 못 가. 좋아, 좋아. 자, 그럼 저요 할 사람 나오시고요. 자, 오늘 하여튼 선생님들 오늘 봐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아까 타본데 하시면서 궁금한 건 언제든 DM이나 또는 뭐 인스타라든가 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울산에서 실용 반주법 반 펩피 페다고지 과정 실용 반주를 정말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12번을 해서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수업료는 원타임에 이제 한 번에 5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격증이 1급이 나와요. 페피 과정 1급. 그래서 그 과정을 울산에서 개설을 하려고 해요. 이미 울산에서는 정말 문과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12명 이상이 돼야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 여친구 다 데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좋겠어요. 8월 중에 날짜를 적어서 공지 올리도록 할 거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기 뒤에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네. 네, 2시간 하는데 2시간 동안에 피아노도 치는 것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론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반주 비밀 어떻게 지도하고 CCM 어떻게 지도하고 직접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포타몬드에 나오는 이제 멜로디만 들어 있잖아요. 반주 앞까지 모두 드립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반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네, 재채로 하죠. 다른 사람 채로 안 해요. 그래서 CCM도 하고 빠른 곡 느린곡, 리아몬디제이션까지 전부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신청을 하세요. 사실 저 온라인 반도 있긴 한데 외국 선생님들이 많이 신청하세요. 외국에서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정말 많이 하세요. 교재 다 주시면 따로 준비물은 저희가 준비물은 이제 제 책을 제가 이제 밴드에 초대를 해드려서 다 공지를 해드려요. 저희가 책만 좀 네, 책만 여기 지사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하여튼 너무 와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사진 한번 찍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이쪽에요. 아 네. 아 책 정말 들고.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